위대한 밥상 오늘의 주인공 우리나라 일기예보의 대명사이자 원조 기상캐스터 50여 년간 날씨와 함께한 김동완 전 기상통보관. 아, 김동완 통보관님. 네, 네. 마침 뵙는 날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좋은 날씨를 끌고 다니시나 봐요. 그러니까. 날씨라는 게 세상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날씨 하면은 덥다 춥다 하는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물리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 정신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요. 아~ 그래서 날씨는 건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 이제 가을엔 저는 큰일 났어요. 예. 너무 식욕이 돌아가세요. 선도 용두의 계절이에요. 아~ 용 많이 살찌는 계절. 나는 가을만 되면 애가 들어서 아, 이게 그러면 공방. 예. 아니, 가을에 이렇게 식욕이 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날씨가 서늘해지면은 우리 몸 자체가 그 에너지 소비를 좀 빨리 해요. 아, 바빠지는군요. 예, 몸을 거기, 따뜻하게 하려고. 예, 거기 따라서 이제 식욕이 생기기도 하고. 예. 에너지 소비가. 이제 이 가을이라는 것이 원래가 이제 곧 다가올 겨울에 대해서 우리 몸이 준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에너지원을 보충하는 그와 같은 거에 의해서 식욕이 왕성해지는. 겨울에도 마트 여는데 왜 이러죠, 몸이? 모르나 봐요, 몸이. 아니, 근데 저는 또 가을만 되면. 예. 이상하게 우울하고 감성적이 되고 yeah. 심원 볼성 산업사 좋아하는 거야? 여름철에 비해서 태양빛을 받는 일주일이 줄어들게 되면은 yeah. 호르몬 그 분비가 이제 변화를 보여요. 밤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럼 잘 자게끔 하기 위해서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돼요. 잘 자게 해주는 호르몬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상당히 기분이 차분해지면서 또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 그래서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야, 뭘 여쭤봐도 다 이게 사실 뭐 김동완 통보관님 하면은 예. 예전에 직접 일기도 그려가면서 예, 해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대다수 시청자들이 예. 손맛을 그리워합니다. 예. 요즘에 뭐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만 예전에 김통보관님의 손맛, 그 손맛이 있거든요. 싹싹 그려지는. 가을철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일기도 모습이 되는가. 알겠어. 예, 가을철이 되면은 대륙으로부터 고기압이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근에 이제 고기압 하나 쭉 잘 잡죠. 이거 이거. 예. 이거 이거. 예. 예. 고기압이 딱 잡고 이 고기압의 중심권에 들면은 아주 맑은 날씨가 됩니다. 맑은 날씨가 돼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로 데이트를 한다든지 할 때는 꼭 그 여분의 옷을 한 벌 챙기세요. 알겠습니다. 예. 아 잠깐만요. 그거 빠졌잖아요. 예.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아 근데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내일 아침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진짜 너무 좋아요. 76, 76세 되셨거든요. 근데 그 연세가 믿기지 않을 만큼 여전히 정정하시고 멋쟁이셔요. 정말 좀 외롭다는 말씀인데 예전이 더 늙어 보이세요. 지금 이제 예전에 그 뉴스 봤을 때가 아니 지금 워낙에 어려 보이시는 사실 아나운서 직원은 좀 늙어 보이는 아나운서.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예. 말씀을 듣기로는 집안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이다. 우리 선조들이 모두 90살까지 장수를 하셨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할아버지 유전자가 저한테 있겠죠. 네. 비법이 근데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누구나 간장, 된장, 고추장 있잖아요. 그렇죠. 발효를 시키는 식품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누구나 다 먹는데요. 예. 그런데 우리 집은 최소한도 5년 이상 숙성된 것만 먹었어요. 그것이 하나 비결 아닌가 싶고 또 우리가 즐겨 먹던 것도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기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알려줘야죠. 조금 있다가 위대한 밥상을 하겠습니다.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가르치면 안 되는데. 김동완 통보관님의 사계절 관광권. 사계절이에요. 춘화동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봄춘. 봄날처럼 나는 날 때 뭐가 필수다? 운동은 뭐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뭐 등산입니다. 등산입니다. 등산 필수? 아유, 맡기셨네. 답을 얘기해 주셨네요. 제가 그런데 안 넘어가요.
아니신가? 예, 예, 예. 아닌가요? 한번 볼까요, 그럼요? 낮잠. 낮잠이요? 아, 나를 할 때 그냥 자라.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건강하고 예, 예. 또 미인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잡니다. 예,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잠이 올 때 잠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네. 자연에 거역하는 거예요. 아~ 제가 말하는 건 항상 자연과 더불어 살아라 아~ 하는 겁니다. 졸릴 때는 뭐 10분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짧게 잠을 자는 것이 네. 생활의 활력소를 맞아요. 가지는 방법이 됩니다. 네, 네. 저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도 졸림이 오면은 네. 길가에 적당한 장소에 쉬어놓고 잡니다. 아, 아. 더울 때 하, 더운 여름에 모모를 멀리해라. 아, 아내를 멀리해라. 조금 앞으로 살아가기 좀 힘들다. 네? 에어컨을 멀리해라. 야,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아, 이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에어컨을 한 번도 틀어본 적이 없어요. 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예. 되게 에어컨이 있지 않으세요? 있는데 있는 저는 안 틀어요. 왜 안 틀었습니까? 본인 안 틀지고? 아, 본인, 아, 다른 사람이 틀면 거기 들어가서. 그게 아니고, 내가 있을 때는 우리 집 식구 아무도 못 틀어요. 맞서 싸우시는 게 눈에 보니까 이제 자연 더우면 더운 대로 좀 몸이 순응하고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라 이거네요. 그리고 여름에는 땀을 흠뻑 흘려야 여름을 지나는 멋이 있고 맛이 있죠. 아, 네. 불가피하게 네. 에어컨을 틀어야 할 네. 때도 있겠죠. 네. 그럴 때는 막 5도 미만으로 네. 해야 된다. 왜 5도냐? 네. 5도를 넘으면 네. 우리 몸의 온도 조절 기능을 넘어서 버렸어요. 네. 그럼 어떻게 돼? 건강을 해치게 되죠. 아, 그렇죠. 그럼 뭐 독감도 오고 감기도 오고 막. 네. 올겨울에 난방 안 하실 거예요? 저요? 네. 난방은 해야죠. 난방은 왜냐면 너무 큰일 나요. 입 돌아가고 난방은 해야 돼요. 아, 맞아요. 그럼요. 가을. 네. 가을에는 뭐뭐 해라. 편지해라. 가을에 편지를 하랬어요. 가을에 편지를 하겠어요. 근데 생긴 모습보다는 생각이 아주 이상한 쪽에서. 야, 너무 찌르셨네요. 가을에는 가족과 함께. 어? 아, 여행해라. 아. 가을이라는 계절은 우리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을이. 아, 그렇죠. 그런데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름에 휴가를 가죠. 휴가해가지고 뭐 해. 휴가 여름도 해변 가서 피서를 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여름철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예. 기온 높죠, 습도 높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저항력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아주 떨어져요. 1년 중 네. 가장 낮을 때요. 예. 그런데 병균들은 어때요?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그렇죠. 바로 그때예요. 맞아, 맞아. 식중독에 그래서 해드리고. 여름에 휴가를 간다는 것은 이 자연의 극행을 하는 겁니다. 유럽 지역은 예. 여름의 기후가 1년 중에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은 그 좋은 기후를 맞이해서 바닷가로 가서 바캉스다 뭐 이런데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걸 흉내를 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생활을 해야죠. 가을 휴가를 가야 되는군요. 이 가을에 가면 이 계절 좋을 때 가면 공기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맑죠. 네. 청고 아닙니까? 청고 너무 높아. 지금 예. 맑은 하늘을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면 네. 바라보는 그 자체에 네. 혈액 순환이 왕성해지고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새로워 보여요. 그러니까 하늘에 무슨